제 주위에도 춤추는 애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 매일마다 저런 큰 가방에다가 옷 넣어가지고 계속 갈아입는 그런 애들이 많아서 민트 님 혹시 춤추시는 분 맞나요? 네. 와 이거다. 멋지시네요. 춤 되게 잘 추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람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8살 김재영입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7살 같지 않은 17살 권우진입니다. 둘 다 댄스 동아리잖아요. 네, 같은 네, 같은 댄스부예요. 제가 형입니다. 키는 제가 더 크죠. 아, 서율도 제 아이. 그 중에 인기가 누가 더 많아요? 강동원 닮아서 인기가 많아요. 와, 래퍼 원씨 닮았어. 핑크님, 네. 브라운님, 네. 옐로우님, 네. 민트님. 네. 교복 위에 후리스나 후드집업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스타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자아이들의 우기님, 강아지상님 분을 되게 선호합니다. 저는 교복 그대로 단정하게 입으신 분들을 좋아해가지고 한예슬님이나 익지의 예진님 같은 고양이상? 날카로운 상을 좋아해가지고. 민트 형 보기에 재영이는 무슨 상인 것 같아요? 개상? 말상. 저희가 아무래도 댄스 동아리다 보니까 보여드리고 싶어서 춤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긴장 풀리셨어요? 네. 네. 정말 너무 설렙니다. 기대가 너무 돼요. 하나, 둘, 셋! 옐로우님, 제가 키가 많이 아주 작아가지고 단화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저도 옐로우 문. 검은색 양말에서 마음이 많이 났어요. 저도 검은색 긴 양말이거든요. 엄청 길어요. 뉴발란스. 근데 양말 너무 귀여운데. 캐릭터 있는 맨투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핑크님이랑 되게 신발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필라 어글리 슈즈 위에 큰 후드집업 같은 거 입었을 것 같아요. 흰색 색깔 맞춰가지고 신발이랑 바람막이 같은 거 입지 않으셨을까? 와,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발이 컨버스인데 제가 딱 좋아하는 신발 신고 와주셨어요. 지금도 컨버스네요? 네. 팔자 좀 들어갔나요? 당연하죠. 170 됐을 겁니다. 단정하게 입으셨을 것 같아요. 셔츠 위에 가디건 같은 거? 자, 민트 개인적으로 진짜 에어포스도 좋아하는 신발인데 저거 진짜 제가 꼭 사고 싶었던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실물이 진짜 대박 예뻐요. 카라트 살짝 한 치수 크게 간 후드 집업 같은 거 위에다 입지 않으셨을까? 이번 내 양말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 동생이 좋아하는 양말입니다. 동생 몇 살인데? 중이요. 하나, 둘, 셋!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뭔가 카라트 후드 집업. 예! 제 주위에도 춤추는 애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 매일마다 저런 큰 가방에다가 옷 넣어가지고 계속 갈아입는 그런 애들이 많아서 민트님 혹시 춤추시는 분 맞나요? 네. 와 이거다. 일단 옐로우님은 한림여고이실 것 같고 이번에 되게 단전이어가지고 약간 제가 좋아하는 딱 교복 그대로 단정하신 분 같아요. 똑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많이 볼 듯한 룩? 학교 교복이 바지인가요? 교복 바지고 오. 바지랑 치마 둘 다 되는데 저는 주로 바지 입고 다녀요. 양말도 약간 되게 귀여웠던 것처럼 진짜 귀엽게 입으셨을 것 같아요, 옷을. 형 취향처럼? 약간 귀여우신 분? 걸 크러쉬 느낌? 친해지기 쉬울 것 같은 장난기 되게 많으실 것 같고 되게 장난기가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깔끔한 성격일 것 같습니다. 규칙 잘 지키고 네. 벌점 같은 거 없는 모범생. 그러니 혹시 공부 열심히 하는 편인가요? 정말 안 하고 정말 못합니다. 깔끔하실 것 같아요. 청순한 네, 거. 청순하신 분. 가방에는 뭐가 들었어요? 초가을 우엉차가 들었습니다. 가을 여자. 도도한 여자. 평소 학교 다니실 때도 약간 이렇게 코트 입고 등교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기분 낼 때 코트를 자주 입는 것 같아요. 저도 코트 많이 입어가지고. 맞다. 네, 맞습니다. 저는 키가 작다 보니 트렌치 코트는 질질 끌립니다. 제 생각에는. 힙합? 자유로우신 분? 혹시 가방에 어떤 거 들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와. 누가 봐도 댄서. 브라운님. 브라운님. 되게 깔끔한 걸 좋아해서 옷을 깔끔하게 입으신 것 같아서 저랑 취향이 되게 맞으실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하나, 둘, 셋! 서공해? 서공. 와, 역시 할림. 예고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할림 예고. 저도 할림 예고요. 전 개인적으로 무채색을 좋아해가지고. 서공에는 근데 파복이 되게 예뻐요. 파복에 넥타이 있지 않나요 혹시? 네. 약간 무채색이신 것 같아요. 교복이랑 친하지는 않지만 저희 교복이 저는 예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복을 이렇게 입었는데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 방금 비웃었죠? 아니, 비웃은 게 아니라 아, 너무 제가 죄송스러워서 구복 예쁘다 생각합니다, 지금 봐도. 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의 엄지님? 옷 입으신 거 보면 개인적으로 강아지상 같으세요. 쌍꺼풀 있으실 것 같아요. 있지의 예진님? 제가 좋아하시는 고양이상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쌍꺼풀 없을 것 같고. 아, 그 걸스데이의 미나 씨? 강아지 상이실 것 같아요. 착하게 생기셨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쌍꺼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사막여우 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삼각형이고? 네. 메신저 백도 진짜 우리 학교에서 많이 메고 다닌 문제집 같은 거 들어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 내일 시험이라. 와, 필기. 급이 다른데 우리랑? 몇 등 정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교 1등입니다. 이야. 그러면 워스트는? 하나, 둘, 셋. 민트님. 그 옷이랑 아우터랑 신발을 포인트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베스트 물어볼게요, 베스트. 하나, 둘, 셋! 옐로우님, 옐로우님. 저도 지금 메고 온 가방이 똑같아가지고 거의 제가 알아가고 싶은 분이셔서. 옷들이 다 매치를 잘 하셔가지고 같이 다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긴장돼요. 해주세요. 저는 상명고등학교 전교 1등 구세윤입니다. 원이랑 강동원. 원은 대체 누구지? 아, 전 원컷째 강동원이거든? 얘가 강동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11기 박계림입니다. 오늘도 댄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옷으로 볼링을 다
당했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언니 댄서 감성을 춤을 추신다면서 댄서 감성을 못 알아. 네, 괜찮습니다. 좀 쿨한 여자입니다. 와. 아. 실무과는 다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춤은 다 멋있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 너무 잘해요. 네, 많이 썼네요. 저는 한림예고 재학 중인 연예과 18살 박세현입니다. 너무 예쁘세요. 고양이상? 그럼 연예과면은 뭘? 연기가 전공이고 현대무용이 부전공이에요. 현대무용이 전공. 이상형. 저는 북명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이채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특수분장사가 꿈이에요. 인스타로 봤는데 진짜 너무 잘 추세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혹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약간 강아지상. 저도 그 강아지상을 되게 네. 포메라니아? 약간 그런. 어? 만. 네. 다음 주에는 진짜 죄송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